1년 내내 자식처럼 키운 벼를 수확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태풍 곤파스와 잦은 비 피해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현장 기록에서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벼 수확 현장을 담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쓰러진 벼가 아침을 맞이하며 농부들의 하루도 시작된다. 추수 때라 어떤 때보다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농부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 6시요. 6시요? 네. 아유, 그렇게 일찍 나오세요? 어저께 이거 또 들 뽑아야 또 오늘 별 지기 시작될 거예요. 별 뺐다 또 넣어야 되니까 이 땡크를 뒤에 별 갖다 넣으니까 일찍 뽑아야 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추수 작업. 그 첫 작업은 어제 뵌 별을 건조기에서 빼는 것부터다. 이걸 제 집에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몇 가마나 씩까지 하세요? 이거 31가마. 애들하고 같이 식량을 내가 대주니까 애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가족의 1년 식량인 쌀.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자루에 담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정확한 각도를 맞추고 건조된 쌀이 벼자루에 들어간다. 몇 봉이나 하나요? 이건 이제 한 20개 정도 빼요. 20개? 네. 한 집게 어제 빈 물량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저께 양이 많았으면 이 6개 건조기에 꽉 차면은 한 60개 정도 돼요. 근데 오늘은 어저께는 저기 뭐야 양이 적어서 수확량이 적어서 20개밖에 안 돼요. 태풍으로 인해 예전보다 수확량이 적은 벼. 벼자루에 쌀의 주인을 알 수 있게 이름을 적어 넣는다. 이제 벼자루가 자기 거고 남 거고 저기 바뀌지 않게 표시를 하고요. 그래야지 이게 내 쌀인가 남의 쌀인 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총 7명의 농가가 함께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김포 하성면 석탄리. 농사를 지을 땐 번거롭지만 친환경 쌀이라 그동안 판로는 문제 없었다. 이제 우리가 수확한 거는 친환경 쌀은 전량 신김포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판로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로부터 기름진 김포 평야에서 재배해 밥맛 좋기로 유명한 김포쌀. 그러나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일기가 안 좋아서 수확하는데 지금 저기 실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뭐 예년 같으면 한 하루에 한 14,000평, 5,000평 비는데 올해는 한 5,000평 정도밖에 못 비어요. 그리고 쓰러진 벼가 많아서 또 기계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이중고죠.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수확을 하고 있는 농부들. 마들이도 없이. 다 나왔나요? 다 나왔어요. 마지막 한 톨까지도 깨끗이 자루에 넣고 작업을 마무리한다. 얼마나 나왔어요? 14짤로 나왔어요. 14푸대. 14푸대. 농사 얼마나 지으세요? 5,800평이나. 5,800평? 네. 5,800평에 14푸대 나왔으면은 괜찮게 된 거예요? 그게 괜찮게 된 것도 아니죠, 뭐. 예년보다 못한 수확량에 마음이 쓸쓸한 권희찬 씨. 한 해 수확을 거두고 돌아가는 모습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된 추수 작업.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작업장 한켠에서 농기계 청소가 한창이다.
어제 일이 많았나 봐요. 먼지가 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참 이제 먼지. 뭐 군바이자고는 뭐 거의 먼지죠, 무먼지. 네. 근데 기계 뭐 문제 있나요? 올해는 벼가 쓰러져서 네. 뭐 빠지고 비도 자주 오고 네. 이러니까 올해 작업 조건이 아주 나쁘지. 예년에 비해서 한 배 이상 어렵다고. 잦은 비로 아직도 진흙탕인 논바다. 벼 수확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진행된다. 저녁에 일찍 끝나면 저녁에 정비해 놓고 들어가고 하는데 네. 저녁에 늦게 하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도 요즘 계속 조건 나쁘죠. 거의 아침에 이렇게 청소하지 늦게 일을 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벼가 하루 무사히 잘 잘리도록 기계가 고장 안 나고 그게 소망이죠. 그런 마음 쪽으로 이게 깨끗이 이제 닦고 이제 그런다고. 추수 준비를 마치고 아침을 먹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 이경재 씨. 오늘은 작업 준비가 늦어져 평소보다 늦은 아침을 챙겨 먹는다. 찌개 끓였는데. 완전 찌개 끓여있다. 그러니까 한 8시경에 네. 하는데 오늘은 좀 늦어졌어요. 뭐야 9시경에 해서 한 10시 이후에 그 배배기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작업 기간 전에 식사를 하고 이제 작업을 같이 하죠. 그에게 농사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생 해온 공무원 생활을 대신해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준 벼농사.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10여 년. 네. 공무원 생활을 했다가요. 네. 그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네. 그 원래 그 농토도 있고 그 좀 뭐야 그래서 이제 농업의 매력을 갖고 농업을 시작하게 됐죠. 흙과 함께 살겠다며 다짐한 지 벌써 10여 년. 농사일을 하며 많은 것을 알고 배웠다. 일에 맞는 것에요. 이럴 때는 힘이 들지만 그래서 다 끝 마치고 나서 뭐 여가 도 많고요.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농지 가격이나 뭐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한 사람 직장 생활하다가 농지 구입해가지고 전원 생활하고는 힘들다고 보죠. 숙제증인 이거는 농업. 그의 10여 년 농사 인생은 많은 수료증과 상패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게 뭐냐면 그 누구보다 열정을 쏟아 농사일을 했던 이경재 씨.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걱정과 탄식뿐이다. 그거는 용해가 있는 상이에요. 네. 농업인 대상 식량 작물 분야? 네. 나중에 수익 개방이 되더라도 17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친환경 농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한 19만 9천 원 받고 올해는 좀 하락이 돼서 그리고 이제 미질이나 뭐가 이제 많이 떨어져요. 올해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벼가 많이 쓰러져서 네.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9월 내륙 지방을 강타한 태풍 곰파스와 폭우는 1년 내내 지은 벼 농사를 망쳐놓았다. 황금 물결로 넘실대야 하는 벼들은 폭탄을 맞은 듯 쓰러져 있다. 이게 습기가 있어서 여기 들러붙은 거는 이제 이게 싹이 났어요. 이게 싹이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야 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태풍과 폭우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돈.
일으켜가지고 세우면 이게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날이 있죠. 물이 빠지기만 바라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비 안 오기만 바라보고 있어야죠. 이게 다 이게 말랐어요. 말라서 썩었어. 이거는 이제 배도 안 돼요. 저기 뭐야 쌀도 안 된다고 이런 거. 쌀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눈을 집 드나들 듯 다녔던 농부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알맹이 없는 쭉정이 뿐이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아니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싹이 나요. 예, 이게 마르질 않았어요. 이게 그렇다고 이거 다 뒤집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마를 텐데 이거 헛풍생이지 뭐예요. 이거 뭐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된 부분은 이거는 다 쭉쟁이에요. 쭉쟁이 없어. 이게 보면 이게 쭉쟁이지 뭐예요. 쭉쟁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모두 농민의 잘못. 그러하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간다. 뭐 태풍 피해 뭐 피해는 피해로 안 봐요. 농민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냥 이게 유실이 돼서 이게 이만큼 해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토사가 유입돼서 그냥 쓸어 미웠다든지 이런 거는 보상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러진 거는 농민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애타는 마음에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지만 쓰러진 벼를 쳐다만 볼 수만은 없다.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한창 벼를 베고 있어야 할 농기계에 말썽이 생겼다. 논은 좀 질고 벼는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그 작업 반도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무리가 가가지고 그래서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고치지 못하면 오늘 작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고쳐서 나가서 다시 작업이 돼요. 수리하지 못하면 오늘은 추수를 못할 상황. 서둘러 농기계 수리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은데. 수확의 기쁨보다는 애타는 마음이 더 큰 농민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었는데요. 작은 도움과 관심이라도 주려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재해의 어려움을 뚫고 추수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